시장은 일단 뭐 계속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좀 떨어졌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했을 텐데, 이제 이게 시장이 아시피 또한번 이렇게 흔들면 그냥 쫄아가지고 흔들리고 그래. 신강이 어서 오세요. 이거 흔들어서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추세에서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봉을 보면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놈을 못 믿고 자꾸, 그죠? 주가 떨어진다고, 지수 떨어진다고, 뭐, 종목이 좀 조정 조금 하면 그냥 쩔쩔매고, 못 들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황금댕이니 오화자니 와서.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요? 아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라워니 어서 오시고요. 이걸 보시면 지수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조금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참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는 심리가, 지니님도 어서 오시고, 흔들리는 심리가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뎌냈을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따라오지를 못하게 그냥 자꾸 자르고, 뭐, 그죠? 올라가는 놈은 얼른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그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예, 이거 뭐예요? S&P 지수인가요? 나스닥 종합, 예, 신고가를 이제 전고점을 돌파나가고 있고요. S&P 지수 뭐 1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고 그러는데, 골드만삭스, 엄님도 어서 오시고요.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그, 뭐지, 모간스탠리인가요? 모간스탠리에서 이제 이거, 예, 5000포인트 간다고. 연말까지 500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만 이게 쫄아갖고 그냥 이제 끝났다고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노력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게 가고 있는데 다 다우존스도 전고점 돌파. 아이, 그 9월달 금리 올라가는 거 이미 날샜어.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오늘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도 주식 올라가겠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질 못하니까 흔들려서 다 잘라버리고 수익 커질 거다 망쳐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정하고 또 갑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니까.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저건 뭐 지금 못 가는 것이 이제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못 나가지만, 그죠? 이게 이제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이미 아직은 힘들어. DDR5, 4까지는 힘들어. DDR5서부터는 괜찮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가요? HBM3.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안 떨어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들고 가면 뭐 이상이 있어요? 돈만 벌지? 그냥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서 붙들고, 아, 걔네들 고대역폭 메모리 만든대. 거기 가야 돼요? 아유, 그냥 무료 추천주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가만히 들고 가면 꾸준히 가고 있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돈만 벌지. 사랑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돈만 벌지. 쓸데없는 거 야호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굳이 가서 삼성전자 간다고 삼성전자 사고 앉아 있고 하이닉스 사고 있고, 이거 돈안 돼요, 돈. 그죠? 뭐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돈이 별로 안 된다. 돈 많이 벌수 있는 거로 가야 된다. 하이닉스 오늘 또 올라가게 생겼네. 자, 나 신고가 가면 안 될까? 아, 신고가 가면 얘도 신고가 가겠지 뭐. 그렇게 여러분은 가시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더 많은 돈을 벌라. 그걸 잊지 마시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그래서 뭐 유명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전부 다 전문가들이 뭐, 아 지금은 삼성전자 살 때라 그러면 너나 사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좋은 걸 사시면 되잖아. 가고 있는데 뭐 가고 있는 거는 사지. 시장은 뭐 나쁘지 않고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분간.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에 올리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국채 미국 10년 국채가 하락하고 있고 그죠? 급락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경제가 좀 침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금리 올리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가고 오히려 정지시켰다가 아마 금리를 하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항상 경기가 안 좋고 좋고 이럴 때는요. 언제나 이 금융정책을 쓰는 거예요. 미국의 천조 달러를 갖다가 인프라 공사에 시작을 해놓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금융정책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을 이제 회수하는 것이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그죠? 한쪽에서는 재정정책으로 풀어놓고 뒤에서 금리 인상시켜서 결국 자금을 경색시키고 긍정적 사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시장은 늘 반복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돈을 풀고 인내업회장님도 SK황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도가치관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금융정책으로 또다시 그러면 재정정책은 왜 어려움냐 물레방 아닌 산관 아님 어서 오세요. 이 재정정책은 언제나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시차라는 게 뭐냐 하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재정정책으로 돈을 갖다가 추경예산을 확립해가지고 그죠? 그걸 갖다 확보해가지고 국회 동의로서 재정정책으로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국회 동의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금융정책은 바로바로 마음대로 우리나라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연준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통 그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금을 경색시키고 예 자금을 시중에 있는 자금을 다시 중앙원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항상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물가 상승률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다 보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잡히다 보니까 어허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아마 서서히 경기도 불황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는 뭐 금리 올리는 건 9월 달에 기준금리는 아마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폭스몰더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늘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 오면 그죠? 폭락이 오면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으로도 시장을 해서 올리고 또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게 반복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뭐죠? 끊임없이 시장 40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가 얼마 갔어요? 예, 40년 동안 40 지금 3년인가요? 80년대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라니까 뭘 믿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거예요. 다만 가다가 흔들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심리를 붙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생각 안 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지요. 무슨 단타를 쳐서 무지하게 돈다고 단타를 쳐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있어요? 샤론의꽃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 여기서 흔들려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조정 들어가면 아유야 큰일 났다. 뭘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좋은 주식 들고 있으면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올라가. 그것이 시장의 역사고 그것이 고통을 참고 있으면 돈은 저절로 갖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실 똥주 사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차트의 바닥이라고 신가치 투자래나 무슨 가치야. 부실 똥주가 무슨 신가치입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그냥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거죠. 좋은 기업을 담고 가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돈만 벌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좋은 기업을 살라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가면 동업자가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돈 벌고 노후 보장이 된다는 걸 믿지 마시고 그렇게 자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오늘 그러면 시작을 갈까요? 자, 금리, 기준금리 복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항상 그 10년물 국채,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지수, 당연히 미국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핵심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뭐죠? 수출 지향 국가니까 당연히 경기 선행지수가 중요한 거죠. 이런 걸 보시면서 가면 돼요. 인류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져가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간대. 우리 시장은 얼마나 올라갈지. 찌끔 올라가가지고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다.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조금 조정될 때 흔들리는 심리를 극복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갑니다.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또 갑니다. 자, 시장 이슈부터 하나씩 보면서 자, 파월이 2% 물가 목표 중립금지 유지 추가 인상은 데이터에 달렸다. 뭐 데이터 달렸어요. 지금 국채금리가 급락으로 어제가 4.12까지 떨어졌나요? 예, 네. 4.12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 미 국채 그런 거는 여러분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면 돼요. 그죠? 그걸 안 하려고 그걸 또 쫄아서 그러는 거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네, 깡따구님도 어서 오시고 내일이 이제 9월 달에 그래서 뭐 9월에는 뭐 또 뭐 지수가 조정한대더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쫄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종목은 가게 돼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그죠? 왜요? 좋은 종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것이 확실한 투자 방법이고 그걸 쫄지 말으면 돈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원전주 현대건설이 미소형 모듈 원전 SMR 첫 수주에 일제히 강세를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미 본토에 착공을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한수원과 소송을 벌리면서 우리를 갖다 뒤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죠? 자꾸먹고님도 어서 오세요. 힘들게 하지만 어쨌든 홀텍은 우리나라 원전 건설을 경험이 있던 현대건설과 이 그죠? 얼마요? 4조 원 계약을 하고 SMR 투자를 한다. 자기네 원전 설치했던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SMR 사업으로다가 전기. 쟤네 전기가 부족해. 미국도 전기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땐가요? 폭설 왔을 땐가요? 미국의 그 삼성전자 공장이 그저 전기 공급을 못해서 완전히 뭐 손실을 엄청나게 보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도 원전 지금 건설하느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프라 공사하느라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변압기 이런 거 납품하는 기업들이 돈을 상당히 많아서 주도주로 많이 갔죠. 이 그런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걸 안 보니까 멘토님, 차영근님, 권상기님, 혜경신님, 이모티콘님, 김효진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끊임없이 뉴스를 보면서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이 더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알아서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려고 안 하고 자꾸만 무슨 뭐 단타를 해서 돈 번다고 맨 깨지긴 하고 앞에서 돈 버는 것처럼 뒤에서는 다 깨지고 앉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죠. 근데 폴란드 정부하고 체코 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을 제끼고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체코를 들어가려는데 체코에서 놀래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예요? 원전 가동이 40%인가 몇 프로가 지금 뭐죠? 저 중단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을 제끼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 와서 큰 원전 같이 전 세계에 진출해서 IAEA를 통해서 원전을 갖다가 가동시켜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어버렸어.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뭘 해보려고 그랬더니 프랑스가 나가 자빠지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죠 한국하고 할 수 없이 합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야 그래 니네 안 해? 알았어 우리는 그러면 아랍에미리트하고 합작해서 진출하겠어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놀래버린 거지 그죠 뭐 체코도 이제 물 건너가면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자기네들은 한국한테 안전하게 아랍에미리트 그 공사한 거 4기까지 공사한 걸 보는데 그럼 미국에다 맡깁니까? 20년 이상을 갖다가 건설 경험도 없는 미국에다? 그래 프랑스에 맡기자니 프랑스 지금 가동 중단됐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나쁜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체코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가 BHI인가? 그 회장이 따라갔던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 아마 원전 종목들이 지금 뭐 급등 나가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어요. 아직도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태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못 가? 신용 때문에 애들 또 많이 터지나 보네. 못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죠? 예. 뭐는 신고가로 자꾸 나가네. 뭔지 몰라도 자꾸 신고가로 나가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또 떨어져서 시작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가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믿으시고, 또, 아직도 주도주가 없다고요? 개별주 장세라고요? 주도주가 왜 없어요? 아직도 가고 있는데. 그죠? 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반도체가 소부장 기업들 다 나가고 있었죠. 근데 없어요? 주도주가 없다고요? 다 개별주 장세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도주를 안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반도체는 계속 가고 있다. 그죠? 아직도 끝난 거 아니다. 주도주는. 그래서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는 좀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아직도 가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린지에스니 시나모님도 어서 오시고요. 보여줘도 여러분 안 사죠. 선가가 또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슈퍼사이클 진입한 K조선환호 10년 만에 적자고리를 끊고 초호황기에 진입한 국내 조선사들이 이번에는 신조선가 오름세의 환호성을 떠뜨리고 있다. 아 이런 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모바일님 어서 오시고 자꾸먹고님도 어서 오시고 LNG 운반선 선가가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서 올해 초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선가가 2억 6,100만 달러 LNG 운반선은 그죠? 그 다음에 초대형 유조선 VLCC는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1억 2,600만 달러까지 상승했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연초 대비 2억 1,500만 달러에서 2억 2,500만 달러 상승하며 조선사들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되는지 그냥 뻔히 보이잖아요. 종목이 안 보여요? 그럼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뭐 답은 끝나든 거지 뭐. 왜 그런 거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 그냥 아침부터 눈 비비고 나와서 오늘 단타 먹겠다고 5% 먹겠다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놈은 자르고 떨어지는 놈은 죽어라 붙들고 가고 앉아있고
물타기까지 하고 아주 죽으라고. 그러다 본전 오면 홀랑 잘라버리고. 참, 트레이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가면 얼른 차익 실현해서 잘라먹고,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멀리 가는 거, 100% 가는 건 세상에 없어. 100% 갈 동안, 그죠? 에코프로가 저렇게 125만 7천 원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 뭐 다 잘라먹어야 된대나, 뭐 15%면 무조건 잘라먹어야 된대나,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막 몇 억씩 벌리는 거는 다 막아버리고 있죠. 그죠? 올라가는 건 얼른 잘라먹고, 떨어지는 거는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 하고 있고, 예? 그죠? 그러면 단타 쳐가지고 돈을 봅니까? 수수료 나가지, 손절매하지, 뭘로 돈 벌 거예요? 거지 만드는 지름길이야. 벼락 거지 만드는 지름길. 그렇게 열심히 해보시죠, 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 이런 거 사가서 가만히 들고 가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나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 그냥 들고 간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원 르퍼브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 버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다. 그냥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맞짱 떴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 얘기잖아요. 어느 주식 투자 회사에서 뭐래.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기업을 그냥 매수해서 그냥 인내하고 참았더니 돈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오늘도 가만히 있어봐, 눈 비비고 나와서, 그죠?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는 못하고 물만 먹고 그냥 끝나지. 그죠? 물도 못 먹어. 물을 어떻게 먹어. 그냥 얻어 터지는데. 손절! 그래갖고 또. 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차에 실현 나가세요. 뭘 또 차에 실현이야. 거지 되는 거지. 벼락 거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 있어요. 아유, 급등 나간다고 또 잘라버리고. 가는 건 왼수라고. 가는 거는 빨리 먹어야 된다고 홀랑 잘라버리고.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걸 들고 가야 돈이 그냥 100%, 200%, 300%. 한미반도체도 떨어진다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전부 다. 한미반도체 뭐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어떻게 해요? 사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사지 말아야 된대. 그럼 엔비디아를 보면서 너무 많이 갔으니까 사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유료는 엔비디아를 들고 가는데 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뭐야, 이게 두 개나 있어. 엔비디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안 간다고 자를까요? 492가 아니라 미국에서 예측하기를 1100달러까지 가겠다. 1100달러까지 간다.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 여러분 사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샀으니까, 밑에서.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고 가는 거지. 이거 수익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사야 된다. 자꾸 보여줬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돈이 되는데, 그죠? 다 너 가면은 너무 많이 간다고 쟤 잘라버려요. 아유, 가지 마, 가지 마. 그러고 잘라버린다니까. 너무 많이 갔대나. 똑같이지, 뭐. 한미반도체 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쳐다만 보고, 아유, 저거 가나? 아, 저거 왜 가는 거야? 그리고 다 잘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지. 올라가는 놈은 다 잘라버리고, 그죠? 떨어지는 거는 물타기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빨리 바꿔요. 투자 방법 바꾸지 않으면 거지됩니다. 손절해서 거지되는 거예요. 다 손절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야. 트레이더가 내 계좌가 점점 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당장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내가 저기 수수료가 얼마나 갔고 그 다음에 손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다 알려줘. HTS가. 그러면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단타에서 트레이더에서 제가 장기 투자 전문가로 바뀐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지되는 지름길이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돈 버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미치고 앉아 있어요. 수수료하고 손절매 때문에. 그걸 빨리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맨날 그거 하다가 종 치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다 종 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어디죠? 5년 동안 저기 그저 유명한 경제 TV에서 5년 동안 단타치고
또 엑스원에 와서 5년 동안 단타 쳤더니 수수료만 전문가한테 갖다 바친 돈만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갖다 수수료한테 갖다 바친 게 1억이래. 돈 벌었습니까?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예. 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잘못하면 빨리 방식을 바꿔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또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돈이 된다. 선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이 뭘 들고 가야 될지 다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죠. 자, 아침에는 뭐, 그죠? 끊임없는 그, 아침 9시에는 반대매매, 신용이 지금 20조까지 갔다가 좀, 신용이 많이 털렸어요. 지수 조정하면서. 지수만 또 조금 올라가면 또 그냥 신용 쓰느라 난리 버거지 치고요. 한번 보실래요? 신용 얼떠니까 어떻게 되는지. 신용 써가지고 돈 벌었어? 자, 신용 써가지고 돈 벌려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20조가 넘었다가 요즘에 지수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털렸죠. 털려서 19조 8,300. 그러다가 조금 더 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쪽 지수만 조금 올라가면 그냥 신용 건너라 난리치고 또 떨어지면 신용 빼느라 난리치고 반대매매로 털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달에 그냥 수백억씩 그냥 털립니다. 개인들 자기가 거지 되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해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막시무스님 황금 물고기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믿음의 사도님 어서 오세요. 이야,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야 되는 거,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로 계속 나가고 있어서요. 어떤 종목은 지금 오늘도 신고가네. 주도주로 또 나가네. 저게 벌써 100%가 넘었는데 수익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유료방에서 이 종목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바이오 종목인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선가는 그렇게 됐고요. 또 16개월 만에 무역 적자가 올해 아마 지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네. 내일 나올려나? 한국 은행 통계 시스템. 통계 시스템.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나 모르. 경제 통계 시스템인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나왔으면 한번 보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내일 나올 건지. 아직 안 나왔네요.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가 그죠? 두 번에 걸쳐서 올랐고 6월달까지 나왔잖아요. 7월달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 의료 종목들이 잘 가요. 차영근님, 막시무스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종목들을 보세요. 알버리님도 어서 오세요. 실적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나갈지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면 돼요. 그죠? 예, 복분자 시장님도 어서 오시고 장부자님도 어서 오시고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도주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벌써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점점 커졌는데 차트 기법을 얘기하면서 이거 간다. 오늘도 또 올라가죠. 2.64% 올라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신고가. 그죠? 이런 걸 들고 가야 돈이 되는 거죠.
이 주식 잘못 샀다가 70% 동전주 전락.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중국 주식. 제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다 동전주 똥주 돼버려서 다. 중국 주식을 왜 사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래도 그냥 단타 친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돈 깨먹고. 사지 말라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첫 번째가.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예? 두 번째. 또 얘기할까요? 두 번째. ETF 사지 마라. 세 번째. 웬만하면 지주사 홀딩스 사지 마라. 네 번째.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마이너스 사지 마라. 깡통난다. 그런데도 사고 앉아서 이런 거 똥주 사가지고. 그죠? 중국 주식. 제가 중국 주식 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공개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우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아 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그래도 눈동자가 걸리 가면 어떻게 돼요? 깡통 나는 거지 뭐. 좋은 기업을 사라니까 왜 좋은 기업은 안 믿고 자꾸 이상한 기업을 살라고 그래요. 급등 나간다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마이너스인 거. 가다가 올라가다가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방에 가볼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몰빵시키고 뭐 그다음에 여의도에서는 뭐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신가치 투자라고요? 무슨 신가치 투자야? 가치가 없는데. 그죠? 아, 3년 연속 적지하기에 유보율 마이너스인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신가치라고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지. 갓 쓰고 양복 입은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신가치는 무슨 신가치예요? 다 그거는 그냥 막 허울 좋은 말거리로 다 만드는 거지. 가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석 투자님이야? 어서 오세요. 화약 장사가 많이 남도 아니 앞에서 남는 거 걷지. 그죠? 앞에서 남는 거 걷은데 돌아서면 없어. 그렇잖아요. 앞에서 많이 남는 거 같아. 매일매일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게 손절하고 뭐한 거 계산해보면 뒤로 자꾸 밑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투자자들은. 그죠? 뒤로 미치는지를 몰라. 앞에서는 매일 남는 거 같지. 우리 저기 누구죠? 누구야? 잡고먹고님이 자세히 잘 얘기하더라고. 잡고먹고님이 아주 진짜 잘. 올라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그죠? 올라가는 놈은 빨리 먹고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놈은 물타기 하고 있대. 행운아와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올라가는 거는 계속 가야 돈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게 정석으로 가는 추세 추종이지. 그죠? 오늘 잘 가냐 너? 뭐가 잘 가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또 커졌네. 뭔지 몰라도 얼마나 저게 주도주로 갈지는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죠? 올라가는 놈을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참 신기해. 세화김님 어서 오시고 차영근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자르고 에? 더 먹을 건 자르고 내려가는 건 물타기 하고 앉아있어. 참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방식을 바꿔야 돼. 이 중국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런 게 제가 유튜브에서 늘상 그저 금요일마다 방송할 때 그러잖아요. 사지 마라. 중국 주식 사지 마라. 그죠? ETF 사지 마라. 웬만하면 그죠? 지주사 홀딩스 사지 마라. 너무 싸다고 뒤따 들어가죠. 그죠? 전문가들이 가장 하는 게 뭐죠? 아, 이 지주사 너무 쌉니다. 저평가니까 사야 된다네. 이런. 그게 다 가치가 아니라 저평가는 못 가는 거예요, 잘. 왜 못 가겠어요? 돈을 잘 못 보니까 못 가지. 돈만 잘 벌어봐. 그냥 가지 말라 그래도 가죠. 그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현대차 연말 시속 80km 자율주행 오늘 어떻게 됐냐 이거.
야, 난리 났다, 지금. 그죠? 난리 났어요. 한미반도 수도 간에. 뭐죠? 자율차 많이 나갔나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또, 갔나요, 오늘? 예, 또 나갑니다. 라닉스,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죠? 올라가고 있네. 자, 이런 것들이 또그 자율주행 레벨 3로 간다. 그죠? 레벨 3로 간다. 80km까지 지금 뭐 일본의 그 뭐죠? 도요타 자동차가 60km라는데요. 벤츠하고 혼다. 혼다와 벤츠가 60km 시속 60km인데 우리 레벨 3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80km까지 작동한다. 상용화가 연말에 상용화 시킨다 그러는 바람에 미국 거대 기업하고 맞물리는 이제 브레이크가 해제됐다고 그러죠. 이제는 자율자동차가 5G 기반 이게 현대모비스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사와 손잡고 5G 자율차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율차의 모습인데요. 손 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80km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가만히 투자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줄 거 아닙니까? 아, 정보는 다 제공해 주잖아요. 돈이 보이잖아요. 돈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이게 파업하려고 난리 치잖아.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죠?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사서 들고 가면 돈 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공짜가 아니 여기서 뭐가 종목이 보이는 거잖아. 이걸 딱 뉴스를 보는 순간 여러분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끝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사서 들고 가다 보면 보보님도 어서 오시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는 정석 투자야. 뭘 오늘도 그냥 그몇 프로 먹는다고 아침부터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급등 나가는 거자 오늘 급등 나가는 건 뭔지 한번 보자 그 이거 먹으려고 아우성 버거지 치는 거예요 야 상한가 가는 게 뭐냐 그죠 야너 상한가 가는 게 뭐냐 그냥 이거 보서 야 3기 EV 크라우스 웍스 그래서 야 누가 나갔냐 대봉 LS 뻥 나갔네 대봉 LS 뻥 나갔고 상보 라닉스 뭐 이거 뭐야 이수화학 또뻥 나갔네 LMS, 비스토스, 뭐, 케어젠 다 나갔네. 자, 이수학도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왔네. 아, 이런 거 보고 그냥 이거 먹으려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상 친다고 좋다고. 그죠? 예. 이거 먹어봐야 돈도 안 돼, 여러분. 그냥 우리 유리원들처럼 가만히 들고 가면 지가 알아서 있죠? 돈은 저절로 벌어져. 뭐 그거 하느라 난리예요. 고생하면서. 돈도 못 벌고 갔다 그냥 무슨 뭐 좋은 주식은 다 손절해 버리고요. 제 방에서 추천받으면 좋은 주식은 다 손절해 버리고 가가지고 종목 다 손절해 버리고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앉아서 단타 친다고 뭐 하루에 뭐 70만 원 버냐 80만 원 번다고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돈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못 벌어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제말 맞듯 그냥 에코프로 사가지고 그냥 1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참, 저는 안타까워. 에코프로 15만 원에 추천해갔고요. 지금 얼마 갔습니까? 125만 원 갔습니다. 15만 원이 125만 원이면 126만 원이 돈이 얼마 올라간 거예요? 에? 여기서 2월 6일 날. 그럼 돈이 얼마야? 10배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갔잖아요. 10배가 나간 거야, 10배. 아,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면 1억을 벌었잖아. 아,
아, 이게 이렇게 돈이 돼야지. 맨 그죠? 가서 이상한 거 사가지고, 그죠? 예. 7, 80 벌었다고 한 방에 500 죽고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정석 투자님 많이 해보셨네. 트레이더 하다가 얼마나 까먹었어요? 솔직히 고백해 보시죠. 내가 단타 치다가 나 얼마 까먹고 이제는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얼마 까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 방에 7억을 까먹은 사람, 9억을 까먹은 사람, 3억 3천을 까먹은 사람, 2억 5천을 까먹은 사람, 다 단타 치다가 까먹은 사람들이 억소리 나요. 그러니까 참다봐 죽이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근데 전국에서 다 그러고 있어. 장기 투자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어느 사이트를 가더라도 장기 투자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급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아이, 빨리 먹어야지. 언제 기다려? 내가 숨 넘어가는데. 나 죽은 다음에 먹어? 대번에 이럽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야, 죽은 다음에 뭔 소용 있냐?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 아니, 엄마 그렇게 당장 돌아가십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중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자,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나무 심읍시다. 아니, 그냥 집 뒤에 놔두면 뭐 하냐고. 이 과일 나무나 심자고. 그 아버지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울타리 향해서 뒤로 쫙, 미음자 집이었으니까. 그럼 미음자 집을 이렇게 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마당이고, 여긴 또 밭이고. 그럼 이 주변이 다 뭐예요? 집 주변. 다 나무를 심자 그랬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왔더니 쫙 심어 놨더라고요. 그죠? 한 1m 정도 되는 거 사다가. 그게 밤나무였어요. 야, 내가 언제 따먹을 줄 알고 그러냐? 그런데 세상에. 3년 되면서 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네는 말도 못하게 많아. 온통 지네야. 크기는 요만해, 딱 길이가. 요만한 거리 바글바글바글해. 밤나무 때문에. 그냥 집 안에 막 들어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지네하고 같이 살아요. 아, 안 물리면 괜찮으니까. 제가 일부러 물지는 않아요. 건드리질 않으면. 그죠? 큰 놈이면 큰 문제가 됐지만. 그래, 십몇 년을 사는데도 어머니가 십몇 년을 사실 동안 밤을 매일 따가지고 있죠. 겨울에. 항아리에다가 딱 담아놔요. 그럼 따라 이게 장대로 흐트러지도 않아. 내비두면요, 다 떨어져. 뭐 애들이 와서 따먹고 그러면 이제 또 따먹는 거 따먹는 거고. 그래도 이제 집 뒤에 있으니까 건드리지도 않죠. 주워 가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워낙 많으니까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나무 일곱 개인데 진짜 많아요. 일곱 나무인데 이제 다른 건 죽고 근데 3년 있다 살아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참다 이상해요. 다른 거는 벌써 나무가 엄청 컸는데 뒤늦게 이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있죠? 자라는 것도 있어. 네. 호랭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따먹고 겨울에 되면 주전자에다가 그죠? 블루스타에다가 놓고서 끓여가지고 티스푼으로 파먹는 거야.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 세월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시면 돼. 우리 호랭이님 배에다 너무 담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니까 멀리 보면 돼요. 당장 급해서 막 죽을 것 같아도 잘 들고 가면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지. 급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오늘도 뭘 해요? 오늘도 그냥 이제 또 그쪽으로 옮겨갔어? 배를 다 잘랐어? 아유, 걱정되네, 저거. 배는 또 나가는데 왜 잘라?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는 거. 그죠? 돈이 점점 커진다는 거. 그래서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뭘 사야 되는지, 그죠? 자,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잘 가고 있다. 자, 이래서 또 현대차의 수혜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투자에 올인했다. 3조를 확보했다. 초격차 반도체 ASML 주식을 팔아다가 도대체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하이닉스한테 그 HBM3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지금 아마, 그죠? 샘플을 제공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샘플을 제공해서 HBM3를 이제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굉장한 그 앞으로도 더 엔비디아는 뭐 지금 500억, 지금 한 450억 달러인가, 450달러인가요? 지금 주가가 450달러인데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인가 모건스탠리에서 얼마? 예, 1100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492달러죠. 그럼 실적이 엄청나서 엄청나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얘를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역시 HBM3에다가 반도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지금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62,000원까지 신고가를 했다가, 그죠? 또 가겠죠. 항상 조정은,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조정하고 가는 거니까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신고가님 오세요. 어서 오시고요. 권일택님도 어서 오시고. 펜오션 헤어는 BDI. 네. 아직은 아직 올라가질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죠. 중요한 것은 미 정부가 또 중동이나 타국가에도 AI 칩 수출 제한했어요. 미쳤구만. 저 바이든 대통령 미쳤어. 좀 더 지켜. 뭐 도크가 찼다고 그래서, 예. 노후 선박 퇴출하게 되면 노후 선박을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퇴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재개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뿐이 더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은 더 활기찬 거죠. 그 수리해야 되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업엔 더 호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후 선박에 대한 수리할 수 있는, 물론 중국은 싸다 그러는데 중국이 LNG 그거를 갖다 가스 설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오히려 거꾸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 그죠?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갔어요? 그 이상한 얘기하다가, 자, 그 다음에 엘바다 원전, 여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엘바다 원전이 일단 그 수출 물감이, 수출 일감이 이제 풀린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이런 원전의 피팅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월부터니까 아마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들고 있다면 뭐 가만히 들고 가보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투자를 보는 눈이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안목. 그런 건 안 보고 맨 그냥 급등 나간다고 차트 그냥 보고서, 그래서 어떤 게 주도주가 갈지, 종목이 뭔지, 주도주? 주도주 말도 못 꺼내. 다 주도주 매매한다고 그러고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오늘 급등 나간다고 그냥 거기 템 하나 쫓아댕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저 질렀다가 깡통 나고 수두룩 많이 봐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뉴스를 볼 때 안목을 키워서 어디서 종목이 나가고 어떤 것이 주도주로 나갈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최은희님 어서 오세요. 주도주를 찾아내고 그걸 종목을 담아서 돈이 보인다. 그죠? 그럼 반도체가 끝났나요? 뭐 어제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 어떤 뭐 저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 내년까지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돼서 재고가 너무 늘어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갈 수 없다. 참 엉터리 같은 얘기들. 그죠? 반도체는 갈 수가 없다. 근데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예? 아, 배터리 아저씨도 한미 반도체 안 간다고 다 고평가라고 빨리 자르라는데 저게 저렇게 많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근데 그 이후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무 고평가라고 자르라고 난리 쳤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분석해서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무슨 뭐 PER이 어쩌고저쩌고 뭐 퍼가 어떻게 해서 뭐 그 다음에 뭐 PBR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고평가니 그 막 쇼 해봤자 뒤에서는 지네들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거냐는 거지. 지네들 고평가라고 난리치고 뒤에서 사고 앉아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럼 여러분 팔아야 돼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니 투자 자료를 보면 고평가인데 아, 이런 외국인들 기관들 왜 사냐고 이거. 투신도 사고. 그죠? 왜 사는? 아, 여기 아니지. 한미반도체를 보면 그죠? 오늘은 또 파네요. 그죠? 이게 왜 산 거 이거 사? 에?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금융도 사고 그죠? 이건 뭐예요? 외국인도 사고 뭡니까 이거? 에?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뭡니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지만 그죠? 이 금융투자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금융투자는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거? 지네들은 펀드 매니저 나와서 고평가니 난리치면서 이렇게 많이 사고 앉아서 개인들은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무서워서 다 팔게 만들고 지네들은 사고 앉아있다. 웃기는 짜장면이잖아. 그렇죠? 그럼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쫄아? 쫄 것도 없지. 들고 가다 보면 지금 좋은 일 벌어지겠지. 지네들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한 달만 샀다 그래도 이거. 아죠? 한 달만 사도 이게 얼마예요? 금융투자. 어,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데 이거. 야, 니네들 평균 매수가가 얼마냐? 한번 보자 너. 꼴 좀 보자. 한미반도체 금융투자가 니네 샀다고? 최근에 한 달 동안? 한번 보자. 한 달 동안 순매수 수익률 13%네? 그럼 매수가가 얼마예요? 야, 5만 원이네? 그럼 여러분은요? 애들 5만 원에 샀대, 5만 원. 여기잖아. 아, 이 평균 매수가가 5만 원인데 그럼 얼마치 산 거야? 다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 안 보여요? 평균 매수가 얼마야 이거? 평균 매수가 5만 원이고 주식은 얼마 샀어요? 100, 1000, 1만, 10만, 36만 주 샀네. 한 달 동안 36만 주 샀네. 13%뿐이 안 되네.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 유론들은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지. 그죠? 어디서? 여기서. 이 돈이 얼마야? 우와. 에? 돈이 얼마야 이거? 에? 수익이 장난하지나 334% 떨어져도 이게 뭐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지네들 아우성 치고 지네들은 뒤에서 다 한 달 동안 내내 사가서 15%에 지네 15% 13% 내놓고 팔까요? 못 팔지. 그죠? 먹담합니까? 지네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어? 좋은 지식을 들고 가면 아 돈 되잖아. 이게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건데 지금 무료 방송에서 지금 보여준 건데. 그죠? 겁날 게 뭐 있어요?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 팔 때 나도 팔 거다.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더 이상 못 버텨 중국 주식 샀다가 거지 됐어. 아예 중국 주식 사지 말라 그래도 또 중국 가서 무슨 뭐 증권사에서 중국 주식 사라 그러면 그냥 지금은 중국 주식 사야 될 때라고 그냥 죽어라 또 가지. 세금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외국 주식 사면 양도세도 내도 세금도 내야 되고 아 복잡해. 아 뭐라 사요? 우리나라 주식도 좋은 게 많은데. 크, 중국 주식 알지도 못하는데 중국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왜 사? 그런 거 믿지 마요. 전문가들 얘기. 그냥 우리나라 주식 사면 돼요. 반도체, 아니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한국 반도체 중국 공장 규제 1년 연장.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걸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게 강국으로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당장은 못 오겠죠. 이거 공장을 워낙 크게 지어놨으니까. 그럼 40% D램 반도체 40%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막았다, 아니 미국에서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대란이 나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려 D램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죠? 시장 점유율이 72%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만약에 막았다. 생산 못하게 막았다. 난리 나지. 폭등 나가서. 전 세계가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게 가능합니까? 바이든이 할 수 있어요? 미친 짓거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못합니다. 그죠? 한국 시장 점유율이 작다 그러면 아예 뭐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72% 점유율인데 죽으려고요. 세계 경제를 폭망시키고 미친 대통령이지. 지금도 미친 짓 하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그런 거에 믿지 마시고. 자, 개미들 가서 중국 가서 샀다가 전부 펀드런에 들어가가지고 돈이 그냥 몇백억씩 깨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개인들이 몇백억씩 깨지고 2-300억씩 깨지고 나갔던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들어갔어요? 중국 사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노래 불러도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유튜브에서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도 말 안 들어. 그죠? 우리나라 좋은 주식 얼마나 많은데 아 사고 싶으면 미국에 저거 엔비디아를 샀으면 떼돈 벌었을 거 아니야. 그죠? 엔비디아 샀으면 떼돈 벌었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나 좋아. 여기서 샀어도 야 지금 이게 뭐냐 수익이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딱 사고 들고 왔으면 지금 벌써 183%야. 이런 거 사야지. 맨날 뉴스 보면서 그런 건 안 사고 중국에 가서 이상한 주식 사고 있다가 그것도 터지고 그냥 펀드 가입시키라고 펀드 가입시켜도 다 거지 만들고 도망 나오고 난리치고 아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183%. 야 짜릿하다 진짜. 이게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 발로 차버리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예? 바닥에 샀으면 우리는 이거 아 이거 좋은 자리다. 매수 들어가도 좋다. 테슬라? 테슬라 나쁜가요? 걱정하는데 테슬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가잖아요.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가다가 떨어져갖고 괜찮은 거야. 사. 괜찮으니까 매수 들어가. 그래서 수익이 막 나있죠. 그죠? 44%. 이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뭘 사야 돼요? 그런 거 사. 엔비디아 사라 하니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난 무료방송 추천주가 여기서 나갔으니까 무료 회원들도 이만큼 수익 났겠죠. 어휴, 83%. 괜찮잖아요. 이게 주식이지 뭘 안 사요. 그죠? 뭐 고평가라고 뭐 이거 고평가니까 당장 그죠? 뭐 매도 사인 나와야 되고 뭐 당장 팔아야 된다고 난리 친 사람도 있죠. 배터리 아저씨. 이상한 종목 사라고 그러고 LG화학 사라고 그러고 SK이노베이션 사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 우리 위원들 추천도 안 나갑니다. 왜 그렇죠? 강방천 씨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강방천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니까 그죠? 그런 건 사고 그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죽어라. 맞아요? 그러면 LG화학 사놓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뭐 가나? 이게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죠? LG화학 가면 돈 벌었습니까? 뭐 그죠?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LG와 여러분들이 그거 볼 줄 모르면 계속해서 그런 거 사다가 아 8종 저도 그 책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료원들은 추천을 안 해서 그렇지.
자, 또, 뭐,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돈을 좀 챙겼어. 고맙지,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고마운 거죠. 그죠? 손실을 메우고 4조 4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대요. 상반기에. 외국 나가서 미국 주식을 많이 샀는지 돈을 벌어서, 그죠? 2년 3개월 동안에 그 돈을, 가입자들에게 2년 3개월 줄수 있는 금액을 보러 왔다. 자금력이 워낙 크니까 조 단위로 얘기하니까 울타리꺼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죠. 기금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상반기에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돈 많은데 돈 갖고 돈을 못 벌면 미친 짓 거리는 거죠. 그죠? 이래서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좀 열심히 잘해서 더 많이 벌어서 여러분 노후 보장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다. 오늘은 뭐 주식 LNF가 더 떨어졌네. 저 LNF는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코스피 이전한다고 지수도 떨어지고 앉아 있고 이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죠? 그래도 우리 방의 주도주는 나가고 있네. 그죠?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나가고 있어요. 뭘까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불황이 영원하지 않다. 불황은 길어봤자 1년 2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불황이 와도 주식은 들고 있으면 여러분을 부자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불황은 언제나. 그래서 주식은 정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좋은 주식을 사서 동행하고 그것이 인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간에 투자하고, 그죠? 내면의 고요함을 가지고, 그죠? 투자의 다양성으로 분산 투자라고, 거래와 수수료 최소화하는 트레이더를 좀 줄이고요. 그죠? 아, 심심할 때 트레이더 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종목으로 해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까지 부실 종목 갖고 하지 말고, 제 종목으로 급등 나가는 종목 갖고, 트레이더 하세요. 그러면 괜찮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유리원들은 그래서 그걸 믿어라. 부실 똥주 만지지 마시고 그죠? 부실 똥주 만지시면 큰일 납니다. 뭐 계좌는 뭐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겠죠. 보만 보여주고요. 또안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억대씩 벌고 막 2억 7천 벌고 막 이렇게 뭐 그죠? 이런 거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최근에 오늘도 올라온 게 있죠. 이렇게 8월 달에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우리 유리원들이. 그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8월을 마감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나서 들고 있잖아요. 수익률 봐봐요. 그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뭐, 장이 안 좋으니 어쩌니 그래도 다 이게 돈 벌고 있는데. 그죠?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뭐, 그걸 믿어야지. 기업을 믿고 가면 동업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그죠?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힘들어하고 트레이더다가 몇푼 벌고 뒤에선 돈 빚지고 앉아있고 최은희 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석으로 가는 투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죠? 인내심이 필요로 하니까 힘들지만 결국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위너님, 소리안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죠? 시장은 언제나 조정이 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코스피는 또 조정을 했네요. 누가 파는 거야, 이거?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앉아서 쟤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이 말이에요. 그죠?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이 코스피 이전한다고 얻어 터지고 있어요. 참.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죠? 누구 바닥은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바닥까지 기다려서는 어리석다. 야, 이게 벌써 언제 얘기, 아, 2월 달부터 얘기한 거죠. 2월 달부터. 그죠? 2월 달부터 얘기한 건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만히 들고 지금 2월 달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얘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동안 종목은 얼마나 올라왔어요? 에? 그럼 2월 달에 한번 가서 한미 반도체를 보자고. 얼마나 올라왔나. 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몇 프로 먹는다고요? 아니 2월 달에 봐봐요. 2월 달에 여기서 들고 2월 달에 제 말대로 이렇게 들고 왔으면 이게 얼마 수익 난 거예요? 이게 300%예요. 이런 건 안 믿고 뭘 믿은 거예요? 지수가 안 가네 뭐 하네 맨날 노래만 부르고 트레이더가다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돈을 300%를 먹었어. 아니 그럼 100만 원만 담았어도 300만 원을 벌었어. 뭐 은행에서 그렇게 주는 게 어딨어 세상에. 우리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네. 생각을 해봐요. 제가 틀린 얘기를 했나. 지나와서 보니까 바닥은 누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 부자 될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 제 말 듣고 이때 샀으면 돈 벌었지. 300%요? 아니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줍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 담았으면 3000만 원 벌었어. 오늘도 70만원, 80만원 먹다가 그죠? 맨날 뒤로는 미치고 있어. 앞에서는 돈 벌고 뒤로는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돈 버는 것처럼 돈 버는 것만 잘한 거지 뒤에서 본전이 자꾸 깨지는 거는 생각 안 해. 예? 자기의 총 계좌 수익률이 점점 깨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당장 지금 몇 푼 먹은 거예요, 그냥 현혹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몇 푼 먹었어, 오늘 막 완전히 뭐예요? 얼굴마담이지 그게 다. 뒤에서는 깨지고 앉아있는데 얼굴마담하고 앉아있어. 참, 전부 다. 그죠? 앞에서는 얼굴마담으로 쟤 깨지고 있고 돈 버는 것처럼 뒤에는 다 깨지고 앉아있어. 이게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야.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천만 원 담았더니 어휴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참.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거는 신고가를 또 나갔네. 아유 진짜 잘한다. 신고가로 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벌써 2월 달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 찻 저거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힘든 장이 와도 결국은 어때요? 들고 있으면 인내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인내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인내가. 위너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 지나간 얘기죠. 벌써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단타 개미 김부장이 수익률이 꼴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 꼴찌입니다. 많이 볼 것 같지만 차라리 동일 비중으로 거치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10년 동안 갔더니 수익률이 얼마예요? 엄청나.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나가 떨어져. 못 들고 가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믿으시라. 운영자님 또 이벤트 하시네요. 이벤트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런 걸 가서 동일 비중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정리식도 마찬가지고요. 정리식은 조심해야 돼요. 뭐 10년 10억 만들기 무슨 뭐 또 뭐 그다음 증권사에서 뭐 정리식 투자 월별 정리식 투자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돈 버는 게 아니야. 종목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 거지 잘못하면 저 10년 10억만 들다 거지 되는 거예요. 깡통 나고.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되고 깡통 나는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 흔들리는 심리를 극복하라. 시장이 자꾸 흔들죠. 이 심리를 극복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또 원위치야. 그죠? 주도주는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 아, 오늘도 신고가요. 3% 넘게 또 올랐어.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거든, 지금. 종목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저거 또 나갔네. 19,950원까지 갔네. 그죠? 19,950원까지 갔어. 이제 2만 원 돌파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게 자꾸 가도 되는 건가? 그죠? 예. 가잖아요. 주도주가 간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그죠? 주도주. 가자! 주도주는 돈을 벌어준다. 그죠? 돈을 벌어줍니다.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고, 차기 주도주를, 그죠? 보여드려도 아무도 매수 안할 겁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죠? 자율 말고 그걸 더살걸 그랬나? 무서워서 못 산대. 자율 말고 그거는 무서워서 못 산대. 그죠? 자, 흔들리는 심리를 극복하라.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그 약점을 빨리 극복해야죠. 그죠?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안 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 그죠? 바꾸지 않으면 수익 안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산대. 개인들은 참 그런 무서움을 많이 타나 봐. 그죠? 왜 무서워하는 거지? 우리는 투자자들은 거의 많은 시간을 시장을 이기려고 그저 전문가를 쫓아댕기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극복하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자기 개발 책을 좀 읽으라 그러면 안 읽어요. 안 읽어. 그죠? 시장의 경제 원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수요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에 따라서 완전 경쟁을 이뤘을 때 수급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이라는 건 그런가요? 인간의 이성보다는 언제나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더 많이 결정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없죠. 왜요? 돈과 관련이 없으니까. 돈과 관련되면 어때요? 바로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요. 나 제3자와 싸움도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생겨. 내 감정을 긁었어.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왜곡을 벌리고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미쳐서 가기도 하고, 미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시장의 심리는 군중심리라든지 반대 의견의 논의 없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인간의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난리치고 옮겨 댕기죠. 전국의 전문가를 찾아 댕기고 비법을 찾아 댕긴다고. 비법?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을 채택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진척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나가면 돈이 저절로 커지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투자자들은 그저 에 간서치님 어서 오세요. 투자자들은 전문가를 맹신하거나 아 전문가님 100%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전문가가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럼 신이게? 정보나 그저 뉴스나 증권사의 추천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 투자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투자 공부와 주식 수익률과 비례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익률이 커지는 것을 저는 무진장 많이 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공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뭔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술적 분석 기법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법을 배워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 기업을 찾아내는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되잖아요. 세 번째, 주시장이 이런 변동성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대중 심리는 어떻고 내 심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이렇게 투자 자금을 분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전략, 비중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내가 배워야 아, 이거 배우는 거구나. 다섯 번째, 경제 상황을 보고 그죠? 이해하고 산업 사이클의 변화를 읽어서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에 접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투자 공부예요. 그냥 오늘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하다가 종치고 전국의 개미들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하다가 뭔지도 몰라.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유치원생으로 다시 가는 거야. 이걸 다섯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니까 맨날 뭐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하다 종친다니까. 전국의 개미들이 그러고 있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도 기초를 공부해놓으면 아 종목이 어떻게 되겠구나 저게.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가서 분석해봐. 기업이. 제가 아시는 분도 벌써 연세가 78세인데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벌써 뭐부터 할까요? 그거 왜 추천하는 거예요? 종목이 뭔데? 그러면 벌써 재무 분석을 딱 들어.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요? 그럼 내가 뭘 살까요?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그러면 많이 차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죠? 차트가 많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게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 매수 타이밍은 됐나 안 됐나? 아 이런 걸 보고 질문을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죠? 아, 전문가님, 무료 추천주 없나요? 무료 추천주 주세요. 주문 뭐하냐? 들고 가지 못하는데. 뭐는 잘 간다. 뭔진 몰라도 뭔 잘 가. 그죠? 그죠? 그래서, 아, 왜 이거 추천하는 겁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죠? 쟤는 또 신고가야. 뭔지 모르지만 또 신고가야. 야, 잘 간다 진짜 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뭔 올라가는 걸 쟤 잘라버립니까? 빨리 먹는다고. 올라가는 거는 얼른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거는 죽어라 물타기 하고 빨리 물타세요. 3분 할 5분 할로 물타기 해가지고 본전 오면 자릅니다. 에이 미련 곰단지들. 그죠? 그러면 이건 미련 곰단지야. 왜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놈은 더 들고 가서 돈을 크게 만들고 떨어지는 놈은 차라리 잘라야 되지. 그걸 어떻게 더 사, 물타기로. 더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도 돈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 그걸 해보고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면 제 방에 오세요. 이해 가세요? 지금 트레이더다가 돈 깨지는 사람들 제가 장담하건데 올라가는 종목은 들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을 차라리 잘라. 떨어지는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또 알아야 되는데 참. 그죠? 그러면 계좌가 달라질 거예요. 계좌가.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진다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너무 빨리 자르지 말라고요. 5%가 넘었어? 뭔지 몰라 저도. 자 어지간. 예? 5만 원 넘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돼. 올라가는 거를 잘랐으면 지금 5만 원이 갔을까? 자꾸 먹거님 올라가는 걸 잘랐으면 지금 빨리 나 5% 먹고 7% 먹고 잘랐으면 5만 원 갔을까? 벌써 끝났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너무 빨리 자르고 떨어지는 거는 물타기 하니까 망하는 거야.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 하고 올라가는 거는 잘라버리고 뭐 너무 많이 갔대나 무슨 그죠? 네? 올라가는 거는 잘라먹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잘라먹고. 그죠? 안 올라가는 거는 물타기 짓다 하는 거지. 그죠? 떨어지는 거는 얼른 더 사. 그죠? 더 사. 이것만 바꾸면 돼요. 떨어지는 건 더 안 사거나 비중을 축소하고 올라가는 건 더 사. 그러면 돈이 달라질 거야. 계좌가.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져.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주도주 갈 때는 얼마 간다? 2 내지 3년 동안 상승한다. 2 내지 3년 동안 상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비가 와서 박스가 없어요. 아이 박스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라니까 그걸 왜 만져. 요즘에 저 바이오 종목이 지금 주도주로 잘 가고 있어. 오늘도 신고가 나는데 아까 3% 넘다가 그죠? 그렇지. 자꾸 먹거니 맞아. 아 여기서 주워야지 뭘 어디서 주워. 밑에서 박스 하나씩 주우면 돈이 커지는데. 그죠? 에. 박스 하나씩 커지면 돈이 늘어나잖아. 그죠? 에. 자 이런 것들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난다. 가는 놈은 제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만 붙들고 있어. 참. 그리고 거다 물타기까지 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 그래서 제발 부실기업 이제 사지 말라고 해.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에 유보율 마이너스 이런 거 사면 이거는 거의 감자 아니면 깡통입니다. 감자 뜨거운 감자탕 아니면 그죠?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왜들 사시는 거야? 죽으려고. 에? 죽으려고 왜 사는 거야? 급등 나간다고요? 급등 좋아하다가 급살마죠. 진짜로요. 급등 좋아서 돈 버는 거 없어요. 다 수두룩 많은 사람들이 급등 좋아하다가 깡통 난 사람 수두룩해.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을 들고 가야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잖아요. 뭐 이상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돈만 벌어주잖아요.
돈만 벌어주죠. 한미반도체 돈만 벌어주잖아요. 단터 저기 무료방송에서 추천주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돈 버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아까 투자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오는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된다. 그죠? 이걸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난 지금은 무엇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 해. 너나 변하세요. 그죠? 난 지금 무엇을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금도, 그죠? 완전히 똥꼬집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좌만 나빠지는 거지. 빨리 변해야 돼요, 본인이. 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계좌는 마이너스로 족한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누가 변합니까? 다른 사람이 날 변화시키길 바래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삼양식은 잘 가는데. 그죠? 삼양식은 잘 가는데. 오늘도 올라갔나 모르겠다. 아유. 우리 시장은 왜 그러냐? 삼양식은 또 올라갔네. 어이, 너무 좋아. 라면 먹으러 갑시다, 그럼. 10분씩으로 라면 먹고 올까요? 라면, 저기, 닭볶음면 먹고 갈까요? 아유, 참, 이렇게 갖고 가면 좋은데 말이에요. 아직도 갈 길 멀어. 그냥 사. 에? 아직도 갈 길 머니까 그냥 사도 돼요. 무료 추천으로 이거 나갈까요? 뭐 사면 어때? 그죠? 분할 매수로 갖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줘도 못 먹지. 이런 똥주라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 급등 나간다고 먹으러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 아, 나 50% 빠졌어. 아, 지금, 야, 그거 손절해야 된대. 손절?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1억 갖다 투자했는데 지금 50% 빠져서 5천만 원뿐이 안 남았는데 나보고 손절하라고. 야, 지금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지금 마시고 있어. 얘라 이 밥통아, 너 빨리 팔어. 5천만 원 챙겨야지. 그거 안 팔면 깡통 난다. 그래서 진짜 1억을 날렸어요. 제가 50% 빠졌을 때 빨리 손절하라 그랬거든. 5천만 원 챙겨야 된다. 아이, 믿지나? 여러분, 5천만 원, 1억 투자하는데 5천만 원 빠지면 이걸 팔 수 있어요? 손절? 자, 손절하실 분 1번. 나 5천만 원 깨져서 손절한다, 1번. 못한다, 2번. 할 수 있어요? 한다, 1번. 못한다, 2번. 해야죠. 그건 공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못 해요. 왜 그렇죠? 못 하는 이유. 내가 이 종목을 팔아서 5천만 원 잃었는데 5천만 원만 챙겨서 다른 종목을 사도 나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올라가 주겠지 막연한 기대로다가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르게 돼 있어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니까 일반인들은. 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다른 데 가서 자신감이 없어. 거기다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정보를 듣고 우기는 거예요. 계속 못 자르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자르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 내가 잘못 샀다. 실수다. 그러고 과감하게 자르는데 못 자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시간이 길게 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을 사면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지, 당연히. 뭐가 걱정이 돼? 삼양식품 샀다가 망하냐고. 빨리 고치는 게 남는, 그죠? 그거는 공부가 됐으니까 가능해지지. 공부가 안된 사람은 안 돼, 그게. 넘어가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들고 가려니까. 그죠? 또 가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고, 잘 들고 가요. 예,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부를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섯 가지를 얘기했죠. 매매 타이밍을 짜는 차트 기법, 기업의 가치, 우량주를 찾아내는 재무 분석, 대중심리로 했던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분산과 포트폴리오 전략, 마지막 경제 사이클과 실적 개선,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제 강의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거. 1강 초보자, 2강 차트 기법, 3강 재무 분석, 4강 심리 분석, 5강 포트폴리오와 주도주 찾는 방법. 이게 강의하는 거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기초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아, 주식은 이런 거구나. 그런 가면 아무 일도 없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잠깐 쉬고 갑니다. 팍스네 썼다가 있죠? 팍스네 썼다 컵 모양 패턴 맞다가 깡통 났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배우고, 그죠? 뭐만 배운 거예요? 전문가의 솔깃한 조언만 들은 거야. 내가 뭘 배웠어야 재무 분석해보고, 아, 이건 컵 모양 패턴이 나와도 위험하구나. 그럼 내가 안 사야 되잖아. 상장 폐지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는지, 기업 분석은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저 급등주 나간다고 뭐 테마 보고서 앉아가지고 그저 미쓰리나 보고 테마 나온다고 그런 거나 보고 있으면 그건 십중팔구 깡통이야. 재무 분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깡통이 안 나요? 부실 똥주 3년 연속 적자에게 유보일 만해서 막 추천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어요. 내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아 분석해 보니까 아 내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안 사야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깡통나게 생겼어. 그럼 안 사야 되지요. 그 전문가 조언이 다 여러분이 100% 맞는 거예요? 내가 분석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안 사야지. 그냥 샀다가 그냥 깡통나고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모든 조언이 자기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조언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에, 한 사람의 의견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신중히 걸러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뭔 100%야?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도 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부실동주 추천하는데 마. 근데 내가 모르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리는 건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깡통나무 이제 원망해봤자 뭔 소용 있어? 처음부터 부실 똥주를 사줬는데. 차트가 바닥이면 다 신가치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내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게. 오죽하면 저기 초수익에서 뭐라 그래요?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떨어지니까 전부 다 물타기 시키는 거는 그런 전문가 방에서 빨리 나오래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읽어줬죠? 예, 초수익에서. 예? 미국의 유명한, 그죠? 트레이더 전문가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의 그저 유명한 전문가의 거기에 의견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 이게 옳은 건지 내가 틀린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초를 알아야 돼요. 주식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죠? 재무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분석을 내가 알고 나서 아, 이 정도 알고 나니까 내가 전문가가 저거 제대로 추천하는지 아닌지 다 보이죠.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간 사람들은 한번 딱 들으면 아, 이건 아니다. 금방 알 거예요, 아마.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추천 잘못됐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저는 다 분석해 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된 투자구나 금방 알죠. 왜? 사람들은 신중히 걸러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적 편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심리적 편향을 은연중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확대 해석해서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저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그저 액면 그대로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객관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저 뒤에서 욕할 수도 있겠지. 아, 저 인간이 저 이상한 얘기 나오고 앉아있다고.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반드시 공부만이 살 길인 거예요. 이래서 심리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 책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고쳐나가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옳은 소리 해주죠. 그죠? 왜? 그런 심리적 편향이 어디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20가지 편견 이런 책들을 읽으면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그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만 하니까 심리적 편향이 뭔지 주식이 뭔지 재무분석이 뭔지 차트가 뭔지 알 게 뭐야. 졸업하는 순간 또 유치원생이야. 무슨 돈을 벌어요 유치원생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실력 가진 사람들이 세고 셌어. 그죠? 증권사에도 마찬가지고 또 그죠? 증권사에도 다 뒤에서 커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실력을 얼마나 본인이 습득해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친절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내가 알아야 좋은 펀드를 가입할지 나쁜 펀드를 가입할지 금방 아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그 유명한 펀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종목을 뭘 담으신 거예요? 종목 좀 한번 봅시다. 이러면 아마 전문가가 지점장님이나 증권사에서 추천하려고 그러다가 아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 다른 펀드 권해줄걸? 요건 들킨 거거든. 야, 니네 수수료 많은 거 펀드 소개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종목 물어보니까 바꾸는 거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추천만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덮어놓고 가입하고 앉아서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덕 깨지는 거예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좋은 책을 읽고 그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올바로 추천하는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 알아. 저는요 무료방송이나 유료방송 이렇게 딱 보면요 들어보면 알아요. 유튜브 가서 들어보면 아 저는 딱 듣다가 벌써 아 여기서 끝이구나. 그죠? 저 사람이 저건 뭔가 지금 그죠?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한마디 딱 들어보면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상대방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까지 다 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전문가가 뭘 추천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보여. 뻔히. 저건 아니거든. 아니면 내가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참을성도 없고 급하고 아니 오늘 15% 먹었다고 좋다고 홀랑 잘라버리지. 30% 먹었다고 홀랑 잘랐더니 더 나가버리지. 그게 뭐예요?
한미반도 치잖아. 쳐다만 보고 있지. 억울해서. 아이씨, 내가 잘못 잘랐네. 아이, 갖고 갔어야 되는데 돈인데 괜히 잘라가지고 씨. 아유, 상 나갔으니까 빨리 잘라요. 안 자르면 또 수익 못 챙깁니다. 그리고 얼른 홀렁 자르라고 가르쳐주지. 상 나갔으니까 빨리 자르세요. 안 자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르세요. 그 정답이 맞은 건가요? 정배열이 가니까 그냥 추세가 갈 때까지 맞짱 뜨고 가세요. 이게 돈이 된 거지. 상 나갔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빨리 잘라세요. 그러면 홀랑 잘라. 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쳐다만 보는 거지. 공부 안 해서 쳐다만 보다 보니까 저거 아이고 가고 있는데 나는 잘라서 없네. 그죠? 잘라서 없네. 팔아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돈 못 벌어. 정확히 공부하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 종목에 그걸 알았어야 되잖아요. 이 종목을 왜 투자하면 돈이 될 건지 그걸 알고 있으면 나는 팔 이유가 없지. 왜요? 돈이 점점 커지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걸 안 배우니까 겁나거든. 떨어질까 봐 겁나니까 홀랑 잘라버리는 거지.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도 복리, 내려가도 복리니까 우리는 손실이 나면 50% 손실이 나면 원금으로 돌아오고 100% 수익률을 올렸어도 50% 손실 나면 원금. 50% 손실이 올라가 본전 찾으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타기 한다는 건 뭐죠?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지. 투자 중에 가장 나쁜 투자가 뭐죠? 물타기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물타기 시켜. 뭐가 똥인지 오줌인지 저기 된장인지도 몰라. 에? 물타기를 시킨다니까. 그리고 본전 오면 얼른 자르래. 자,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딨어요. 실제로 이렇게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의 정답을 쫓아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의 정답을 쫓아당겨봤자 오답뿐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계좌가 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오답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뒤집어서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고수들은 정답보다 자신이 실수한 것이 뭔지 그거 찾으려고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신증권에도 보면 복기 차트가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복기를 철저히 싫어한다고. 정말. 복기하려고 그러면 아 이건 뚜껑 열리는데 왜 돈 잃은 거 얘기하세요. 대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뭘 잘못하는지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이 없어. 어떻게 이겨요? 그죠? 아이, 워낙 지금 뭐 스마트폰은 워낙 보유하고 있으니까. 긍정적 사고님, 지금 무료 방송이라 진단을 못 해줘. 금요일 날이나 돼야 돼.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순환매로 가는 거.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그 기다려야 돼. 좋은 종목을. 떨어진다고 손절해보고, 올라간다고 손절하고, 뭐. 아니, 올라간다고 빨리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자꾸 물타기 하고. 이게 돈 잃는 지름길인데. 돈을 가장 많이 잃는 방법이 뭐냐면, 올라가는 건 빨리 자르고, 그죠? 떨어지는 거는 악착같이 보여서 물타기 하고.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물타기 하게? 물타기 하다 지쳐. 1억 샀다가 물타기 5천만 원 또 했대. 그래갖고 상장 폐지됐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금 없나? AIPT? 아닌데. 상장 폐지돼서 없네. 상장 폐지돼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어. 에? 그냥 있는 대로 몰빵했다가 1억 몰빵했다가 푹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고요?
그런 말들을 참 믿는 바보들이 진짜 많아. 전문가가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 진실인 줄 알고 믿어. 미러니 곰따니 거다 갖다 1억을 질러가지고 그자에 50% 빠지니까 물타기 시키니까 또 물타기까지 해. 그러니까 1억 5천 날라갔지. 깡통.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모르면 에이 1억 있으니까 100만 원만 일단 사보자. 사보고 간을 봤다가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 가겠지. 그러면 올라갈 때 더 사면 되잖아. 떨어지면 에이 손절해버려. 그럼 몇십만 원만 잃어버리고 끝났잖아. 많이 잃어봤자 50만 원이잖아. 근데 1억 5천을 날리고 앉아있어? 그렇게 전문가가 신이야? 왜 믿어? 아무도 믿지 말라니까. 그냥 부실똥주 추천하고 3년 연속 적자하게 유보일 마이너스 추천해놓고 자랑하고 그죠? 상한가 나갔다고 자랑하고 다 깡통이야 그거. 제가 볼 때는 다 깡통이야. 돈 못 벌어요. 10개 종목 중에 한두 개 볼진 몰라도 나머진 다 깡통이야. 그걸 알아야지.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충동적 거래하게 되면 다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충동적 거래로 샀다가 있죠. 떨어지니까 계속 물타기. 13번을 물타기 했어. 그러니까 뭐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지. 왜 물타기라는 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지는. 점점 더 떨어지는.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죠. 그죠? 한미반도체를 보면 이해가잖아요.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봐봐요. 올라가는 놈을 더 올라가는데 왜 잘라? 상 나왔다고 잘라야 될 이유가 있나?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잖아요. 이건 자르고. 떨어지는 놈은요? 에?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물타기 해야 되고, 저거는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잘라야 되고, 차이 그거 못 먹을까봐? 이건 빨리 자르고, 얘는 악착같이 들고 가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수백 프로씩 나는 거지. 왜 계좌가 이렇게 수백 프로씩 나 있냐고 생각을 해봐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갔냐고. 이걸 다 참안해서 이렇게 수백 프로씩 나 있는 거잖아요. 막 188, 반미반도체 188% 있잖아요. 진짜로. 에? 이게 뭐 6,100만 원, 뭐 6억 1,000만 원인가?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에? 97%, 136% 뭐. 이렇게 왜 수익이 나 있냐고. 이걸 다 버팅긴 거잖아요. 이렇게 다. 얼마예요? 263%, 107% 막. 왜 그래요? 예? 70% 막. 이거 뭐예요? 52%, 267%.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는 놈은 안 자르고. 그러니까 유리원들은 뭐예요? 가는 놈은 안 자르고 떨어지는 놈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이 커지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진짜로 각 거꾸로 공부하고 있어. 거꾸로 올라가는 건 상한가에 대놓고 자르고 앉아있어. 이런 곰단지 모양 진짜로 답답해. 참, 저는 정말 웃기는 게 아니 세상에 에? 상한가 나간다고 상한가에 대놓고 자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수익 나는 건 막아버리는 거잖아. 수익이 더 날 걸 막아버리는 거야. 더 이상 못 가게.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해? 떨어지는 종목은 더 이상 손실이 안 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거고 얘는 더 가게 만들어야 돈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 지름길이야. 돈 다 까먹어. 거지 된다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올라가는 놈은 자르고 떨어지는 놈은 물타기하고 앉아있고. 돈 무지하게 벌겠네. 죽어요, 죽어. 정신 차려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갔나, 다? 예? 예?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요,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하고, 대세 상승장에는 더 큰 상승을 하는 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에?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걸 볼 줄 모르니까 제가 자꾸만 유료방송에서 하는 거 야금야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자, 세 번째, 거래 결과에 핑계거리를 대지 말자. 만들지 말자. 전문가의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거래의 결과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또한 예기치 않았던 뉴스에 불평을 터뜨릴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 패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패배자로 여기고 자포자기를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는 투자에서 실패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내가 실패한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이 실패한 곳에 분명히 성공의 열쇠가 있다. 이 생각을 갖고 포기하기보다는 왜 내가 실패했는지 복기를 해보고 훈련을 하면서 저도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죠? 주식은 사업입니다. 시장은 동일한 거래 대상을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군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군중 속에서 탐욕스러운 나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과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울려서 시장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으로서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돈 잃는, 돈 갖다가 시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신나게 직장에서 돈 벌어다가 시장에 갖다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식은 사업이니까. 내가 사업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안 하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건 백발백중 망하는 데 지름길이에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배상을 얼마를 받았냐면 183억을 받았대요. 멀쩡히 직장 다니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들볶기 시작합니다. 에? 아버지를 들볶아요. 아버지 직장 다니는 거 너무 힘드니까 보상 많이 받았으니까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며느리하고 날마다 와서 들볶으니까 아버지가 좋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작은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작은아들도 아버지한테 또 떼를 쓰는 거죠. 아버지 사업자금 좀 주세요. 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할래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갈비탕집을 딱 차렸네. 에? 지가 갈비탕을 알길 뭘 알아. 맛을 낼 줄 알아. 뭘 알아. 주방에 들어가서 일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니 사장만 하고 폰만 잡고 갈비탕집 크게 하나 차렸더니 그게 장사가 됩니까? 망했지. 두 번째 또 가서 아버지를 들볶습니다. 또 대줍니다. 또 망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또 가서 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돈 다 날라갔어. 어떻게 됐어 이제? 결국 아버지가 월세를 살고 있어. 183억을 받았는데 월세를 살고 있어. 이 미친 인간들이.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 트럭으로 돈 갖다 줘도 다 까먹어. 진짜로요. 봤잖아요. 지난번에 오스템 인플라테 2215억? 2205억 까먹은 놈. 그건 놈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에? 계양전기에 돈 갖다가 까먹어. 그 다음에 강동구청에 또 공무원 600억 갖다가 까먹어. 돈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 안 하면 다 까먹는 거지. 우리 방에도 7억 까먹고 단타치다가 7억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에? 3억 3천 까먹고도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요. 9억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 이거? 그 돈이면 집을 세 채 날린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요? 공부 안 하면 다 까먹는 거야. 있는 것도. 정신 차려요. 시장은 탐욕스러운 거래자들을 유혹해서 계좌로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으로 매수하도록 유혹한 다음에 한 방에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런데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면 돈 번다고? 그건 우연한 행운일 뿐이야.
그냥 우연한 행운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지 팔아서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가 되지 않은 투자자일수록 몰빵 투자한다니까, 몰빵. 그래갖고 한 방에 망해. 수두룩 많이 봐, 아주. 진짜 수두룩 많이 봐.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서로 영향을 주고, 그죠? 받으며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 그런 건 나한테는 그런 거 해당 사항 없대. 그래가지고 야, 얼마 벌었냐? 아유, 오늘 어제 단타 쳐가지고 150 벌었어. 아, 그래? 야,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술 한 잔 먹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얘라이 밥통 머저리야. 제가 진짜로 욕했어요. 정신 차려. 오늘 당신이 150만 원 벌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내일도 또 번다는 보장이 없어. 잘못하면 돈 다 까먹어.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 투자해서 원금이 늘어났어, 줄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숙여버리는 거예요. 참나, 이런 이 개미들이 죽는 거지. 돈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진 않고 그거 하루 먹었다고 좋다고 그래서 술 사고 난리치고 버거지치고 앉아있어. 이런, 여기 지금 그런 사람도 무지하게 있을 거야. 매매를 통해서 돈 벌 기회란 좀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없기를 바라지만, 상승만 있기를 바라지만 변동성은 시장이 가지고는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들고 있어야. 당장 봐봐요. 흔들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주가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고. 오늘 트레이더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해가시죠? 제 말을 명심하세요. 시세 원리를 이해하고 차트만 보지 말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 방법을 여러분은 모색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투자만 하고 돈 된다고요? 돈이 아깝다고요? 돈 아깝고 무슨 공부를 해갖고 돈을 벌 거예요? 차트만, 오늘도 뭐 샷바양이 삿바양이 어떻고 고물의 양이 어떻고 별 삿, 그 다음에 뭐 아 오늘 삿바양 나서 올라갈 거니까 매수해야 된대. 이런, 제가 우리 유련이 그래가지고 당장 그런 거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요. 삿바양이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 정신 차려요. 그렇게 돈 벌 것 같았으면 삿바양으로 다 돈 벌었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투자자들이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차트 보고 앉아서 겉모양 패턴 나와서 무슨 뭐 그저 뭐 어가 나왔다 뭐 헤드앤숄더가 나왔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뭐 돈이 되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까요? 제가 볼 때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지만 돈 많이 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 방식만 얘기한다고 또 불만인 사람 또 있을 수 있죠. 깨져보고 나야 이제 아, 주도주가 뭘, 왜 주도주를 찾는 건지 이해가 되고, 그죠? 돈이 깨지고 나야 아, 내가 기본적 공부를 안 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깨지기 전까지는 아, 이거 뭐 이것도 잘 되네, 그죠? 한번 우당탕 한번 맞아봐야 돼. 이게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얻어맞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지. 깨지기 전에 공부할 생각은 안 해. 그죠? 에? 왜 들고 가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건데. 아니, 사장님이 사업하는데 오늘 올라가고 내일 떨어진다고 사장님이 주식을 팝니까? 그런데 개인들만 하죠. 사장님은 오늘도 그냥 지분 갖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수익이 점점 커져. 인플레이션 때문에. 똥 주나 사가지고
대주주 다 팔아먹고 그저 야 내가 어제도 잠깐 봤는데 급등 나간다고 한번 볼까요? 그 어제 뭐였었지? 어제 텔레필드였나?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7,100만 주가 뭐였어요? 아니 9,100만 주? 이거였었나? 이건 천만 주뿐이 안 돼. 뭐였었죠? 대주주는 주식이 없어. 까먹었네. 대주주는 주식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개미만 바글바글바글바글 해. 그거 한번 그냥 깡통 나면 끝이잖아. 에? 그런 걸 분석도 안 해. 그냥 차트가 뭐 오늘 급등 나간다고. 아이고, 그런 거 사봐야 거지되는 지름길이야. 동업하기 위해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동업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친구가 돈 잘 버는지 재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갈비탕 집 하는데, 나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너 돈 좀 투자해라. 얼마나? 한 5억쯤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너 장사 잘 되냐? 아, 그러면 너 장부 좀 갖다 줘봐. 네 장부를 보고 결정할게. 아마 친구가 기절초풍할걸? 이게 제대로 안 해. 야, 장부 갖고 와봐. 예상장부 다 갖고 와봐. 딱 보고서 예상장부 딱 보고. 그죠? 한 달에 하루에 저기 그릇 몇 그릇 팔았는지. 그죠? 돈 얼마나 벌었는지. 야, 하루, 그러면 하루에. 야, 이거 원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원가. 갈비탕 한 그릇에 너 12,000원 팔면 원가 얼마야? 알았어. 계산해보고. 야, 그래? 야, 그러면 너 제2 체인점을 하나 더 내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 가능성이 있는데. 알았어. 내가 5억 투자할게. 얼마 지분 줄 거야? 이렇게 나와야 사업이잖아요. 아, 주식도 마찬가지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야, 이 주식이 돈을 잘 벌어? 어, 얼마나 잘 버는 거야? 그럼 대주주는 얼마나 갖고 있어? 어, 그래, 대주주 얼마 갖고 있어? 그럼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있어, 없어? 어, 그럼 업황을 보고, 이 종목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 영업이익 보니까 적자야, 안 사. 이게 사업이잖아요.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고 차트만 보고 돈 번다고요? 부실 똥주 사가지고 그러다가 물려갖고 깡통 나는 거지. 아, 나는 정지당했습니다. 깡통 났습니다. 전문가님 나 있는 대로 질렀다가 게임주 샀다가 깡통 났습니다. 제 방에 왔는데. 그럼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 공인회계사래. 이런 참. 공인회계사가 게임주에 돈도 못 버는 기업 뉴스만 보고 사가지고 깡통 냈어. 제가 재무 분석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또? 에?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재무 분석을 그렇게 자세히 하면, 어, 그럼 공인회계사는 돈 무지하게 벌겠네. 대번에 이렇게 반발해요. 욕하고. 참, 여러분,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사업인데, 생각을 해봐요. 아,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봐야 될 거 아니오. 내가 동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냥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냥 부실 똥주 사가지고 깡통 내고 앉아서. 그럼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걸 꼭 사고 싶다면 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한 개도 안 배우고 그냥 샀다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하한가 쳤어. 아이고 내가 샀는데 잘 나간다 그러더니 상한가 가더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하한가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깡통이지. 그날 끝난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여기 수두룩 많죠? 아직도. 문자 바라보고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 아, 난 깡통 났네 이거. 아유. 여러분 정신 차려요. 좋은 종목 거래 핑계거리를 대지 말고 좋은 주식 갔더니 갈 때 이렇게 좋은 주식 갈 때 꺾었어.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가다가 꺾었어. 가다가 꺾었잖아요. 그럼 팔아야지. 한진해운이 뭐 돈 베게 준다고요? 차, 야 한진해운이 무슨 뭐 그죠? 적자 기업 투성인데 그걸 갖다 사가지고 무슨 앞으로 부자 된다고요? 한진해운 차, 뭐 대한항공 기업이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고요? 대마불사라고요?
대한항공이 살려줄 거라고요?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기업도 날려버리는 건데, 예? 아버지가 자기 자식 기업이 돈을 못 버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손절해버리는 거지. 같이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보고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썼더니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절해버리는 거지, 자식 기업을. 그래야 아버지라도 살아야 그 자식을 구출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망하자고? 그건 같이 망하는 거지. 왜 그런 걸 같이 망하려고 가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성경책에도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래. 보증 쓸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을 주고 마라. 거기서 끝내게. 아버지와 아들, 야, 너 보증서, 아, 그건 못해. 미안하다, 아들아.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 차라리 내가 돈을 줄게. 내가 없는 거 치고. 보증은 서달라고 그러지 마라. 같이 죽는다. 그죠? 당장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걸 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보증서 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는데. 그럼 둘 다 죽으면 어떻게 살려? 여러분이 한번 망해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여자가 친하대요. 돈이 없으니까 오늘 차비가 떨어졌네. 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더래. 안 빌려주더래.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43억을 받았어. 대형 아파트를 살라고 이제 사고 이제 다음 주면은 48평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 만 원도 안 빌려주던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냉장고 사줄게. 나는 세탁기 사줄게.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거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건 아니고. 야, 만 원도 안 빌려주던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 딱 듣잖아요. 만 원 안 빌려줍니다. 15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50만 원 주고 먹고 떨어지래. 이건 경험담입니다. 예? 150만 원 빌려주라. 망해서 갔어. 내가 분할해서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 50만 원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래. 내가 빌리러 왔지 당신한테 50만 원 공짜로 받으려고 왔냐. 고민하더니 나중에 빌려줘서 1년 만에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달리 보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식해서 깡통 내면 어디 가서 손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돈 벌어야 돼. 예? 돈을 벌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식 들어와서 돈 까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돈 무조건 벌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 버는 돈으로 돈이 흘러서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돈이 굴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 못 벌면 누가 돈을 시장에 흘릴 거야. 여러분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쓸 거 아니오. 그러면 시장은 돈이 굴러갈 거 아니오. 돈을 자꾸 까먹으면 어떡해요. 쓸 돈도 없으니까 돈이 안 굴러가지.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돈 벌어야 돼요. 에? 공부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살인사건이 나오고 이상한 사건이 자꾸 나온다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뺏으려고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또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종목을 사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영업이익 유보율 마이너스인 걸 사면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꿈이 있는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주식, 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제 방에서 공부하면 다할수 있어. 리플 달아놨더라고, 리플. 그게 문제죠. 아, 그걸 왜못 찾아? 검색식이 다 있는데. 이 종목 검색식이 다 있잖아, 여기에. 종목 검색식, 종목 검색. 다 찾으면 되잖아. 왜 그런 건안 찾고 똥주 추천받은 걸 사? 여기다 들어가서 찾으면 될거 아니야. 왜 똥주를 사냐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주식을 걸러내면 될거 아니야. 왜 이런 건안 하고,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수익, 이런 걸 쳐가지고 찾아내면 될거 아니야. 그런 건안 하고 맨 똥주 추천받은 거 사가지고 깡통 나고 난리 치고 있어.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해가시죠? 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퍼, ROE, PBR,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아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무슨 수익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똥줄 갖다가 신가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성장 가치, ROE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성장 속도가 좋아지니까 기업이 점점 더 돈을 버니까 우리는 거기다 투자하니까 동업자로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ROE가 나는 15 이상이 ROE가 15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해. 그래 성장 안 하면 난안 사. 버핏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신가치니 120선 기법으로다가 보면 뭐 신가치가 돼서 돈을 번다고요. 느려 터져 갖고 안 돼요. 그건 신가치는 느려 터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치 평가하는데 신나게 멀티플 적용해가지고 그저 자긴 싸게 사가지고 그저 투자자들도 비싸게 팔아가지고 58억 챙겼다고 그저 10월 2일 날 재판 받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들은 다 거지 만들고 자기만 돈 벌었어. 책까지 세 권이나 내가 또 읽었는데 완전히 그저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하면 다 그죠? 유명한 전문가면 다 진짜 여러분을 돈 벌어줍니까? 거지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돈 벌고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시장은 나를 네 번째. 시장은 나를 모르죠. 시장이 날 알아요? 시장은 급등 전에 짧은 급락기를 조정해서 여러분을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주식을 팔게 만든 다음에 탁 떨어버리고 끌립니다. 아, 요즘 신나게 올라가네, 저거. 미쳤다. 미쳤다. 아, 이거 봐도 돼. 이거 못 사, 무서워서. 포스코 DX.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데. 와. 바닥에서 지금 얼마 간 거야, 이거? 미쳤잖아. 740%.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료는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유리원들은 다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괜히 기가 막히지. 아까도 다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너무 무섭게 갑니다. 아, 우리는 들고 있어. 여러분 다 팔아서 없잖아.
그러니까 유료방송하고 무료방송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 유료원들은 들고 있어도 아유 또 삽니다.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야 신났다. 야 또 사. 올라갈 때 또 사. 돈이 커지잖아. 그걸 왜 잘라. 에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거는 악착같이 들고 가서 물타기까지 하고. 시장은 날 몰라. 시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래자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트릭을 써서 야 떨어져 나가 너. 내가 트릭을 썼어. 올라가는 척하다가 장대음봉 나오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잘라버리고 없어. 저는 괜찮아 들고 가 또 삽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두려워 참어. 좋은 일 벌어지니까 흔들리는 심리를 막아주는 거죠. 당신의 심적 약점이 무엇이든 내면의 공포가 무엇이든 내면의 악마가 여러분을 팔게 만들든 숨은 약점이나 강박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찾아내서 잘 이용하면 돈이 커지는 거잖아. 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으른 거래자들은 언제나 시장의 밥이 되는 거야. 더바보게 팔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정말 왕바보가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샀다가 얼른 팔면 된대. 웃겨 정말. 그죠? 웃기잖아요. 투자한 주식과 시장에 대한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장에 맞서봐야 돈만 깨진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유연한 생각을 갖고 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저 똥배짱으로 몰타기하고 몰빵해버리지. 네가 이기나 내가 등이나 보자. 뭘 봐. 돈만 깨지는 거지. 거기다가 몰빵하고 거기다가 물타기 한다니까. 시장과 맞서려고 그러면 죽어. 올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피라미딩하고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물타기하면 돈 벌 가능성은 거의 드물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예?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사야 걱정되네 저거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가 돈이 달라져 돈이 실제잖아요. 계좌가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료원들이 사갖고 들고 가니까 돈이 커졌잖아 또. 아유 그런 건 안 사고 아유 주가 써. 나는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거야. 주시장에 나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죠.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희망 떨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희망을 갖고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나는 깡통뿐이 더 나겠냐? 그래서 지식과 훈련으로 무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성공한 거래자들은 내면의 악마, 본인이 갖고 있는 악마의 마음을 물리치거나 극복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날 잘 참았더니 돈 됐습니다. 잘 참았더니 돈 됐습니다. 야 오늘 상치면 잘라. 그죠? 에? 오늘 상한가 가면 잘라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그죠? 아이 상치면 자르는 거지 뭘 볼 거 뭐 있어. 자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돈이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오늘 상치면 잘라요. 이해가셨죠? 상치면 잘라. 상한 치면 아직 들고 가는 거고. 상쳤다? 그럼 잘라. 기까이 거 뭐 잘라버리지 뭐. 돈 먹었는데 뭐 많이 먹었는데 뭐. 안 그래요?
많이 먹었는데 뭐못 자를 거 뭐 있냐.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계좌가 오늘은 로봇 종목이 올라가서 아름답게 만들고 쟤도 잘 가는데 뭔지 모르지만 신고가를 또 나가네 저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비비고 그저 물 저기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거나 그저 봉이 긴 섬달처럼 그냥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어라 물찌개지고 있는 거야. 아유 오늘도 힘들어 물찌개질라니까. 누가 지라고 그랬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들어오면 돈만 거들어 댕기면 되잖아. 맞아요? 아, 돈만 거들어 댕기면 되잖아. 내가 가만히 포트폴리오 작성했으니까 알아서 돈이 기어 들어오잖아. 그걸 아침부터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뭐다 그냥 뭐 돈 먹는다고 그냥 물찌개 지고 앉아있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요. 오늘도 물찌개 질라니까. 아유 급등 나가는 건 뭐예요? 급등 나가 상한가 가는 거나 잘라고 해서 상한가 가는 거. 상 나가는 게 뭐냐?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상 어디 가서 도망갔네. 삭제시켰네. 아까 깨지면서 그랬나. 상 나가는 거 사자. 상 하나 상이 더 나왔네. LMS 상 나오고 티란 유택 상 나오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에? 야 축하드려요. 레인보우 폭등했네. 야 우리 위원들 좋겠다. 축하드려요. 야 멋지게 나갔네. 더 사 더 사. 살 자리니까. 그죠? 이해갔죠? 와 진짜 이렇게 나가잖아. 뭘 그냥 자른다고 아우성 치고 먹을 거 다 놓치고. 아유 또 사라 또 사. 그죠? 잔 살 자리가 다 좋은 자리네. 또 나갔네. 어유 17% 나갔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리원들 한번 눌러보시죠. 레인보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 1번. 그죠? 좋죠? 돈을 또 준대. 에? 뭐가 두려워? 자, 이게 돈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사나 한번 좀 보자. 기관이 보험사도 사고 연기금도 샀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에? 레인보우를 가치평가를 해보면 웃기는 짜장면이잖아. 아니 PBR이 19.51이야 퍼가 237이야 말이 돼 안 돼? 당장 팔아야 되잖아. 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말하는 가치평가로 따진다면 너무나 고평가야. 퍼가 236이 어딨어. 평균 퍼가 14에서 16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당장 팔아야 되는데 지네들은 왜 사고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지. 아, 전문가님, 퍼가 너무 비싸서 저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퍼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고퍼가 고퍼기 때문에 팔아. 어떤 분은 유튜브 딱 들어갔더니 뭐,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래. 이런 엉터리 같은. PBR이 3 이상이면 다 팔아야 되는데. 아니, PBR이 19인데요. 옛날에 팔았어야지, 여기서. 말 돼야 안 돼요.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믿지 좀 마. 예? 그런 말을 믿으면 여러분은 당장 거지되는 지름길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돈 못 벌어. 갈 때는 추세 추종으로 미친 짓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돈을 번다. 이해가세요? 그래야 돈을 번다. 그런 얘기 믿으면 오늘도
PER이 어쩌고 저쩌고 퍼가 어떻게 돼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뭐 PBR이 너무 3 이상은 고평가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매일 단타만 쳐야 돼. 오늘도 단타. 그럼 저렇게 올라가는 건 단타도 못하지. 무서워서. 진짜 그래요. 무서워서 단타도 못 쳐. 왜? 너무 올라갔으니까. 물릴까 봐 단타도 못 친다니까.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 전국에. 에? 그리고 너무 올라갔으니까 단타 치면 안 된대. 위험해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 올라가는데. 어떤 게 현명한 거예요? 펀드매니저 말이 맞아요? 여의도 사람들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 오늘은 반도체가 쉬고 있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언제 돈을 버냐? 언제 돈을 버냐? 자, 그죠? 가겠죠. 때가 되면 지가. 안 가고 백이나. 자, 인내심이. 자, 인내심과 투자 철학은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거래에서도 그 결과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거래 계획과 자금 관리 방법으로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못 참는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버핏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저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 그거야 기질이죠. 기질이 뭡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돈을 법니다. 아까 주주소환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 해서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하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거부터. 아, 투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 그거 돈 못 버는 거지 뭐. 인내심은 투자는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주식 부자가 된다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는데 여기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인내의 기질. 인간의 기질. 기질인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착하고 뭐 기질이 거지같고 마음이 악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기질인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목적을 향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훈련을 가져야 돼요. 안 가면 못 기다려. 참지를 못해. 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훌륭한 투자자가 되니까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책이라도. 책 읽으라 그러면 읽지도 안 해. 그냥 돈만 벌기를 타령해. 주식시장은요. 끊임없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시간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투자 기업을 살 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내 자금과 외국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나긴 싫어. 돈만 주세요. 전문가님 공짜 주식이 나서 돈만 주세요. 어? 그런 종목이나 추천해 주세요. 아니 추천하면 뭐하냐 들고 가지 못하는데. 그죠? 아 추천하면 뭐래 들고 가지 못하고 홀랑 잘라먹는데 그래서 인내심을 키워서 돈을 더 키워야 되는데 가다 말고 홀랑 잘라먹어.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나 신나게 하고 아 이거 떨어지니까 안 됐으니까 물타기 해야 되는데 맞죠?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나 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잘라먹어서 읊고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얼마 간다? 2, 3년 동안 간다. 그런데 다 잘라먹어서 없어, 주도주가. 로봇 종목을 주도주로 간다고 해도 다 잘라먹고 없지. 근데 우리 일원들은 왜 들고 있지, 저거? 그러니까 진짜 종목이 가잖아요. 그래서 투자 상황에 따라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판단이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그저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믿음을 관대한 반면에 우리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부인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특히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유명한 전문가가 여러분이 추천하면요. 그걸 그냥 100% 믿으려고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믿으려고 그렇죠. 아, 누가 추천한 건데. 아, 누가 추천한 거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누가 추천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건가요? 네, 템플턴 전문가가 추천하면 100%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확신의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확신의 함정. 이해가요? 확신의 함정에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몰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유명 전문가가 말하면 확신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 정치인들도 확신의 함정은 무진장 많이 걸려있죠. 국회 한번 들어가 봐봐요.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 반대 의견 제시하면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자기 얘기만 막 얘기하는 거야. 참. 저는 그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자기 얘기만 무조건 얘기해. 그리고 장관들이 답변하려고 그러면 발을 못하게 해.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내가 질문했으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고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상대방 얘기 들으려고 자기 일방적인만 다 얘기해. 그게 무슨 확신의 함정에 다 걸려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은 다 확신이야.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문가에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확신의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반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뭐가 돼, 대기는. 그냥 똥꼬지, 황소고집이지.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계좌를 그냥 백화점으로 만들어갖고 들고 있어. 그거 다 그러면 돈 번데. 똥주도 막 사가지고. 이런 게 확신의 함정에 걸려들지 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대정부 질문할 때 한번 들어봐요. 정말 골 때리기도.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확신의 함정에. 인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조금 조정한다고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확신의 함정에 걸려들어 있어요. 그 전문가를 뭐 100% 믿으려고 덤벼.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장시간 제가 여러분은 공부만 시키지 제가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종목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을 부실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가 타격을 받아요. 제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부실 똥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유료 방송에서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종목 부실 종목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거 추천한 전문가는 또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건 부실 똥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천한 전문가는.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실 종목 추천했다 전부 상장 폐지돼버렸거든. 그래서 요즘엔 아예 종목 얘기를 안 해요.
무료 방송에서. 여기 엑스원에 오고서는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실 똥주를 추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실 똥주입니다. 다. 그나마 상장 폐지 안 된 게 두 종목이고 나머지 다 상장 폐지 됐어. 이게 라임 자산 운영 펀드예요. 라임 자산 운영 지금 대조사 들어갔죠? 나쁜 놈들 이거 다 이게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그죠? 거기 임원들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전문가라면 이런 종목 추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 그것이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통찰법을 배우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 동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심리적으로 주도주를 찾아서 가면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자, 멋진 또 다음 또 목요일 또 무료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다른 전문가와 다툼이 생길까 봐 일체 잘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은 신규 종목도 다 보여줬었는데 신규 종목도 요즘엔 잘 안 보여주고 기존 종목으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또 타격받을까 봐 저는 안 합니다. 다툴 일도 없고요. 그죠? 5월달에 다 털렸죠. 그죠? 예.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한테 액면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제가 반대 의견. 그죠? 뭐 알았어요? 확신의 함정에 걸려든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의 함정에 걸려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마칠게요. 자, 좋은 기업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